엄마가 사실 아저씨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해요. 의지를 되게 많이 하시고 예전에 이제 엄마 아프고 그럴 때도 저보다도 아저씨를 더 편애하고 오히려 아니, 나는 뭔가 그거는 딸이니까 뭐. 해주고 싶은데 뭔가 엄마가 너는 자꾸 허둥거리다가 뭐 깨빡치고 이런다 하고 저리 가 있으라 그러고. 그건 내가 뭐 듬직해서 이런 게 아니고 네. 일이 계속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가까운 거리에 항상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제 병원을 가는 일들도 이제 잦았고.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된 서정희 씨. 김태현 씨는 한결같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. 보호자로 스며드신 케이스가요? 일로 스며들고 보호자로 스며들고 여러 가지로 스며들었는데 우리는 스며든지 모르지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연스럽게.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지. 그게 좋지 더. 그러니까 대화할 때뭐 둘이 뭐 사랑을 꽃피우는 얘기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계속 일 얘기. 일 얘기야. 저 벽을 무슨 아니야. 색깔로 바꿀까? 안 돼. 저색 틀렸어. 오늘 빨리 자재 사러 가자. 그러고서는 자재 사러 가야 되고. 암투병을 회의로 이겨냈어. 그러니까 저는. 암투병을 프로젝트와 함께 이겨낸 분이에요, 이분이. 진짜로. 와. 그래서 그 암투병 과정 중에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보니까 아무리 일이 바쁘면서 암투병을 해서 잊어버렸다고는 하나, 그게 사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. 의기소침하게 되고, 내가 암인데,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또 계속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.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, 암에 대한 묵상을 좀 길게 좀 하고 있는 시절이 좀 있었어요. 암투병기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되게 디프레스 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더더 시켜. 빡세게. 딴 생각 못 하게. 네. 암투병기도 보지 못하게 그냥 일을 이만큼씩 갖고 이만큼씩. 일부러 많이 더 빡세게 하면서 이겨냈어요. 정말. 이제 머리가 서영은 씨처럼 이렇게 길었었거든. 난 엄청 머릿결이 좋고, 그러니까 난내 나이에 이렇게 길수 있는 사람 나와봐, 막이 정도로 엄청 기는 머리를 좋아했는데 관리도 열심히 하고.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항암을 하면 한두달 있다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. 그거는 이미 리서치된 바고 많은 분들이 알려준 거야.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. 아, 내가 항암 두 번째 하면 한 2개월 사이에 머리가 서서히 빠져서 없어질 것이다.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가발도 준비해야 되고 머리도 점점 잘라야 되고 그런 생각은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머리가 감을 때 이제 한 움큼씩 한 움큼씩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두달 지나니까. 근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막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할수 없이 동주만큼 단발로 먼저 잘랐어요, 1차. 내가 너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긴 거에서 그럼 일단 반으로 자르자. 그래갖고 짧은 단발을 했어요. 그리고 동주가 기념으로 엄마 사진을 찍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단발머리로 찍는데 찍는 순간순간 촬영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일로 쑥 빠져서 있고 거기 스튜디오에 내 머리카락이 그냥 가득 있는 거야. 근데 거기서 막 통곡이 나오는 거야. 눈물이 나고. 그래서 아,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겠다. 그래서 이제 막 바로 그러고 거의 있어서 다음 날 그냥. 다음 날 미용실 예약을 막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 대표님이 나한테 아, 미용실 연예인이 미용실 갈때 머리 빡빡 밀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바로 뉴스에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. 제가 깎아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. 근데 나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도 나도 여자잖아요.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싫다고 그랬어요. 싫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빨리 오라는 거예요. 빨리 오라고.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는 간 거예요, 집에. 그랬더니 혼자서 머리를 빡빡 깎고 이거 저기 뭐야 리본 있잖아요. 이거 우리 헤어 캡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이 그냥 왠지 이렇게 마음에 신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아, 이런 따뜻한 사람이면 정말 그러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아 이런 모습이 있구나. 저 일대 일 얘기만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
깊게 생각할 일이 없었거든요. 그냥 옆에서 늘 배려하고 늘 따뜻하게 해주고 늘 나이스하니까 잘 몰랐어. 근데 이 머리를 깎은 모습을 보고 울컥한 데다가 내 머리를 깎는데 나도 막 가슴이 이렇게 막 한 말도 안 했어요. 깎을 동안 이게 뭐지? 너무 낯설고 이건 정말 어지간히 친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근데 어떡하다가 우리가 머리를 빡빡 깎고 둘이 같이 이러고 있지? 그때 모든 거를 다 품을 수 있다는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